8의 고래 그리기. 새벽 4시 10분에 위험한 장소에 가기. 밤새의 공포 영화 보기. 24시간 동안 외부와 소통 단절하기. 문장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스스로 하려는 계획보다는 누군가 지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바로 2013년부터 러시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힝긴 수영고래 게임에서 쥐어진 미션입니다. 이 힝긴 수영고래 챌린지의 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게임의 끝을 보게 된 청소년들은 선택을 하고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라인상에서는 누군가 이 게임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라는 경고글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힝긴 고래의 챌린지는 무엇이며 누가 이런 게임을 시작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피 사건부입니다. SNS에서 러시아 힝긴 고래의 수영 게임이 극단적 선택 게임으로 바뀌어 다시 유행하고 있어. 주의! 만약 이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접촉해 온다면 반드시 계정과 메시지를 차단해. 힝긴 수영고래의 게임이 들어왔는데 각국의 예방센터 전화번호를 공유한다. 부디 안전하게. 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습니다. 힝긴 수영고래의 게임은 무엇일까요? 처음 힝긴 수영고래의 게임이 나오자 러시아 청소년들은 온라인상 게임 집단에 가입해 50일 동안 관리자가 내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힝긴 수영고래의 게임 해시태그와 과제 수행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하기 쉬운 간단한 미션이었지만 점점 강도가 높은 과제를 수행하다 결국 50번째 과제에 마주하고 끝이 납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당시 이 게임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을 130명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이 게임을 만든 2013년에 만든 용의자 F57 필립 부디킨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청소년 16명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죄를 인정해 이듬해 징역 3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필립은 사람이 있고 생분해성 폐기물이 있는데 나는 우리 사회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난 이게 옳은 일이라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2015년 17세 소녀 리나 파렌코바가 기찻길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한 후 그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SNS상에는 리나는 첫 번째 고래라 부르며 영웅처럼 떠받들여지면서 챌린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SNS로 기괴한 미키마우스 사진을 프로필에 걸어둔 조나단 갈린도라는 계정이 힝긴 수영고래 챌린지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습니다. 조나단의 계정은 유사한 계정이 여러 개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것을 빌미로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나단 갈린도라는 사람이 죽음을 조장하는 게임이 확산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언급했는데 미국, 인도 등 각국에서 이 게임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힝긴 수영고래 챌린지는 게임 관리자로부터 미션을 받고 24시간 내에 이를 수행하고 미션 인증 사진을 보내는 식이었습니다. 미션은 몸에 글씨 새기기, 친구 때리기, 공포 영화 보기 등 폭력적 행위 49개와 극단적인 마지막 50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속출했는데
사망한 아이들이 SNS에서 발견된 공통적 흔적은 각양각색의 고래 이미지였습니다. 흰긴 수영고래 챌린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상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미션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의사항으로 이 내용은 절대로 누구에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 라는 게임 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일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3에서 프로파일러 권일영 교수는 청소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게임에 대해, 아이들의 미션 시간이 새벽 4시 20분인 경우에는 우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간이고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심리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연쇄살인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개발자 필립의 말을 들으니 바로 N번방 조지빈이 생각납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자는 자기애적 성향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이 똑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본에 유행했던 모모 귀신 게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모 귀신 아이소 케이스케라는 작가가 만든 우무베라는 제목의 조형물로 기괴하게 생긴 얼굴을 가진 여성과 닭의 모습이 합쳐져 있는 모양의 조소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16년에 일본의 바닐라 화랑이라는 갤러리에서 열린 무서운 조형물이나 일러스트를 주제로 한 전시회인 유령 화랑 3에 전시됐습니다. 당시 이 전시회에 참가한 많은 관람객들이 이 조형물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 포스팅했는데, 이 사진이 2018년 모모귀신 게임 괴담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모귀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유행해진 이유는 왓츠앱에 모모귀신과 연결되는 전화번호가 있다는 괴담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편승한 유튜버들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챌린지 비디오가 유행하게 되었고, 이후 7월 후반, 8월 초부터 국내 유튜버들도 이를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전화번호의 실체는 누군가가 모모의 사진을 프로필로 하여 만든 왓츠앱 전화번호 계정이었습니다. 직접 전화나 문자로 대화를 시도해봐도 성공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전화통화에 성공하면 흐느껴 울고 간단한 대화를 하는 듯한 음성 파일을 재생됩니다. 2018년 8월 이후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다 보니 모모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영상에 모모 귀신의 얼굴이 중간중간 나오면서 미션을 보내는 등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흰긴 수영고래 챌린지와 모모 귀신 게임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피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